당선자 특집 안 돼? 안 돼? 네. 안 돼. 안 되는 수고. 네. 차를 준비하세요. 네. 네. 안 돼. 쓰시고 의문의 장소에 차 내려줄 테니까 그 장소에 직접 당선자를 찾아서 반반 인사를 하세요. 가시죠. 좋습니다. 자, 처음에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안 돼를 서서 주세요. 이거 공지천 옆에. 오, 맞아요. 저기. 무슨 뛰들어오고 인사하는 분 있다. 아, 저기다, 저기. 에이.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안전을 벗고 이제 벗어야죠. 봅시다. 여기 어디냐고? 저 여기 원주 느낌인데? 그럼 국회의원 송기현 사무소? 맞구만. 저기 계신, 저기 계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저를 선택해주신 것이 결코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역시 잘했다 하는 평가를 4년 후에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이씨. 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리세요. 여의도 가까이 왔구만. 야, 이 방향이지? 오호. 아이고, 역시. 안녕하십니까. 제 느낌이 맞았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예. 네. 저에게 강릉이란 이제 정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정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강릉과 우리 강원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바람 나게 지금 1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을 섬기면서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은 다시 안대를 또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뭐 여기서부터 쓰래? 지금 선배님 눈앞에 만날 당선자가 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잊지 않겠습니다. 신분을 끊어서 끝까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릴까요? 아이고, 네. 아이고, 손 좀 잡아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드디어. 서울에서. 어디 왔습니다. 안대를 벗어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바다네. 속초네, 속초. 여기. 속초? 대포항. 자, 아무튼 이양수 당선자가 지금 여기 대포항 관광수산시장 안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아, 당선 인사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세요. 좋아요. 여기서 인사하고 계시다. 여기. 만나보세요. 가겠습니다. 방해 좀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기 이양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재선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니, 야, 네. 어떻게 여기, 여기 왔지? 아니, 네. 오늘 여기 저 인사하러 다니신다고 그래서. 네네. 그러지 않아도 좀 만나 뵈야 되니까 왔는데. 네네. 이거 저기 계속 또 거의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네, 옆으로? 이제 저를 또 당선시켜 주셨으니까. 네네, 감사 네네. 인사를 또 하러 다녀야 돼요. 아,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렇게 와서 다시 인사할 때. 네. 저기. 나 찍었나 안 찍었나 확실히 드러나? 아, 찍은 분도 소중한 지역 주민이고 또 안 찍으신 분도 저의 소중한 유권자. 아, 그럼 교과서적인 얘기,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교과서적이죠. 느낌으로 좀 오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끼리 얘기를. 사실 저는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감각이 둔해서 잘 모르고. 아, 그래요? 그냥 제가 저는 내가 이 정도면 100% 나올 것 같은데. 100% 나올 것 같은데. 예. 알았어. 더 이상 안 여쭤볼게. 잠깐만. 마침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인사하러 오셨는데, 네네. 저기, 표를 지지하셨어요? 아, 당연하죠. 아, 정말이에요? 정말? 저기, 뭘 좀 부탁하고 싶으세요? 이따 21대 국회.
우리 의원님한테?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우리 집, 우리 대포함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인사 좀 대충 끝내셨으면 어디 가서 좀 저랑 얘기를 좀. 이 분을 이양수 보좌관께서 미리 섭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한 분 더 만나보시죠. 아, 그럼. 아, 입을 맞췄다고? 입을 맞췄으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입을 맞춰서 단순히.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제가 보기엔 저분이 진짜 빨라요. 섭외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아니, 지금만 나왔어요. 알았어, 알았어. 아, 저 PD가 보통 PD가 아니야. 네.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를 못.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군지 아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 표 주셨어요? 적극 지지했어요. 아, 정말로? 미래를 책임지 주셨지. 아셔야죠. 마음으로는 지지했는데 표는 딴 데 간 거 아니시고?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예. 아, 다행이다. 예. 한마디 부탁할 일 있으면. 아, 부탁하신 말씀. 지금 현장에 와서 보시다시피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우리 하루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우리 서민들한테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탁상 정책이 아닌 현장 실사를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박주리 더 짜신 분은 이분 같은데? 섭외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요? 지금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분이 국회의원 나오시면 저는 떨어집니다. 말씀도 잘하세요. 저 의정활동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와, 그러면 22대는 이양수냐, 우리 사장님이냐? 네, 아니, 우리 사장님이 나오면 아니요. 저는 게임도 안 돼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신분으로 열심히 해야죠. 의원님이 하시고 저는 그 뒤에서 예, 여기 서민들이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인사 많이 우리 인사 많이 하셨으면 의원님 저랑 같이 가서 좀 얘기 좀 하시고 뭐 짰다 그러는데 한 번 더 봐. 아니야. 시간 많지 않으니까 오케이 알았어요. 다들 뭐 다 지지하신 것 같으니까 뭐 아이고. 개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 개표가 수월했어요? 예, 조금 그 일찍 끝난 편에 속합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재선이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4년간의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께서 사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시켜준 것 같습니다. 재선하면은 초선 재선 그러면 좀 어깨에 무게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떠세요? 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깨가 무거워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제가 초선 때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뭐 제대로 그 완결을 짓지 못한 사업들도 있고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어렵다 했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운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먹고 살게 해달라 이런 말씀들에 제가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선이 되면 우리 지역 발전도 하고 지역의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금보다 더 낫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삶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드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건 굉장히 난제들이잖아요. 또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지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서 다시 이겼다. 재선에 성공했다. 승리의 요인 어떻게 자체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뭐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덕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꼭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들어선 다음에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들에 사실 발목을 좀 많이 잡았었어요. 일단 그 서울 속초 간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로 1년 6개월을 발목을 잡고 지금 있다가 노선을 못 정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맨 처음 저희가 제시한 안대로 지금 했습니다. 미신령 터널 하부 구간으로. 그래서 그게 한 1년 6개월 늦어져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화가 났었고 또 오색 케이블카. 저 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정부 환경부가 사업 승인을 내줬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번 정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 부동의를 했습니다. 같은 환경부가 사업 승인도 내주고 사업 부동의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 상실감이 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고성 속초의 산불 이재민들이 아직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힘든 삶을 영위하고 계신데 한전하고 협의가 돼서 한전이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정부가 한전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민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정부가 구상권 청구하니까 이걸 지급을 못하게 됐어요. 저는 정부가 이재민 보상금에 구상권 청구하는 나라를 처음 봤거든요.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예. 제주 강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니까 청와대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철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왜 저 행안부에다가 그거 처리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지금 정부 여당의 잘못된 행동들, 정책들 그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혜택을 받다면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제가 당선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권자들의 표심이 저한테 이제 왔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께서 아 이게 우리가 한 정책이 잘못됐구나. 오색해불가도 빨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고 이재민 보상금 구상권 처리도 빨리 해야 되고 고속철도 사업도 예산 제대로 해서 사업이 적게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선거운동 중에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번 선거.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을 매일 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러 가면요.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10% 전월 대비, 전년월 대비 10%, 20%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갖고 뭔가 도울 방법이 없냐 그래서 사무실에 좀 모셔갖고 그 소상공인 간담회도 열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이 정부 대책이 이분들을 더 한 번 또 절망감에 빠뜨리는 거예요. 안 되는,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얼마나 길어진지 몰라서 그래서 선거운동 와중에 이제 정부에 항의하러 갔다 오고 뭐 전환을 요구했는데 다행히 몇 가지가 받아들여져서 조금 그 룸이 좀 여유가 생겨서 숨통이 좀 트여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 정부 공무원들한테 잘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우선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 공무원들이나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서류로 봅니다. 저희 만나면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는 게 그 현장의 목소리인데 관료들은 그냥 이거를 서류로만 보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알려줘야 그 사람들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다가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초선 치고는 맡은 게 많으셨어요. 예. 원내대변인도 하셨고, 그 다음에 당 총선 기획단 위원도 하셨고, 상당히 중책을 맡으셨었는데 21대 국회에는 어떤 일을 좀 하시고 싶으세요? 원내에서는? 예. 근데 재선이 된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의 정책 노선이 좀 더 그 주민 친화적이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상황으로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 쪽에 가서 일을 하기보다는 당에서 우리 당이 중도 개혁 실용 노선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 좀 많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대선에는 좀 우리 당이 훌륭한 후보를 내세우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 선거를 치룰 때는 정말 고마운 분들 많죠. 지금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그죠? 뭐 딱히 누굴 꼽으라 그러면은 꼽지 못할 정도로 고마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저를 한 번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계속해서 지역에서 선거운동 해주시고 이양수를 내가 4년 동안 여러 가지 봤는데 일 잘했다 열심히 하더라 그러면서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선거운동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양수와 지금의 이양수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연인 이양수였으니까 그냥 뭐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기대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주민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점점 이렇게 조금씩 저의 좀 안 좋은 버릇보다는 좋은 습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 중에 막말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심한 말씀. 근데 국민들이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정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말만 안 하고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에 맞는 단어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자제하거든요.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의원님이 이제 막말 한번 탁 하면은 전국 언론에 쫙 타는 거예요. 신문 방송 다 타고 잘라서 쓰고. 그래도 하여튼 그 많은 고마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만약에 꼽는다면 제일로 고맙다? 아, 제일로 고맙다 저 도저히 못 꼽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 한 분을 꼽는다면 지금도 못 꼽겠어요. 진심이에요. 꼽는다면 그 수많은 분들이 그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그럴 정도로 맞아요. 국회의원은 누구 한 분의 고마움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지역 주민의 많은 분들의 사랑과 많은 분들의 뭐 격려와 성원과 염려 덕분에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옆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가주시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뭐 국회의원이다. 또 장점이 있으니까 또 같이 가주시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앞에 인터뷰하신 분들도 다 못 꼽아요. 네. 저 자기 아내, 와이프, 집사람을 다 꼽더라고요. 네. 우리 이은님도 그러신가요? 여기 집사람한테는 고마우신가요? 아, 그럼요. 예, 뭐 제가 맨 처음 출마한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 이제 부인들이 이제 남편이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러면 이혼한다 그러는 게 보통 기본입니다. 근데 저 집사람은 당신이 하면 잘할 거야, 열심히 해봐 이렇게 좀 격려해줄 정도였으니까 뭐 그 좀 뭐 응원군이죠. 예. 그러면 역시 뭐 아내 빼놓고 누가 제일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 두 번씩이나 고생하신 우리 와이프에게. 아, 그건 저는 못합니다. 예. 아니, 선배님 그거는 그냥 아. 여보 고마워요. 한마디 하시면. 예,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예, 다 하셨어요. 그냥. 애정 표현도 안 하시고. 아, 좋습니다. 얼굴 빨개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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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네, 하세요. 요 카메라 보고. 아, 네, 여보 네. 고마워요. 네, 여보 네. 고마워요. 아, 너무 재미없다, 이거. 아니, 나 우리 저 촌에서 커가지고 그런 거 못 해봤고, 안 돼요. 그럼 평소에 별로 이렇게 애정 표현 잘 안 하세요? 뭐, 동지죠, 동지. 배우자가 제일 고생하시죠, 선거 치르다 보면. 자,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 대목은 제가 아예 직책, 존칭도 다 빼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양수에게 정치란? 국민들을 덜 화나게 하는 것. 이게 저는 정치의 그 원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국가가 국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뭐 예산 부족으로 아니면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항상 국가와 행정과 정치에 화가 나 있으세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다가가서 덜 화나게 해드리려면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니고 소통하고 그래서 뭔가라도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정부가 그걸 못 해주는 이유도 가서 좀 설명해드리고 이런 것이 바로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이양수에게 지역구 속초 인재 고성 양양이란? 저의 지역구이자 제가 앞으로 섬겨야 될 지역 주민들이 사는 소중한 땅이고요.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있는 미래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초선 때보다는 더 무게감 있는 앞으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응원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응원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양수 의원 그러면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요 카메라 보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양수 의원 파이팅! 와! 아유, 고맙습니다.
자자자자자. 자, 손을 좀 잡아 주이소. 아유, 아이고, 아유. 자, 드디어 왔습니다. 네. 네. 이제 안대 벗어도 됩니까? 자, 네. 안대를 네. 벗어주세요. 네. 짠. 어허. 여기 어디 눈부셔. 여기요? 뭐 아파트. 응. 이거만 봐서 어떻게 알아요? 이 동네 사시는 분들 모르시겠네.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힌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게 유명한 말인데. 그렇죠. 그게 저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날 당선자가 요 문구랑 가장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하하하. 왕관 감나. 알았어. 나 알았어. 아, 얘기 안 할게. 알았어. 자, 지금 네. 카페 네. 안에서 네. 선배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안에서? 아, 대단한 건물이신데. 바쁘실 텐데. 벌써 와서. 네네 받아 주시고. 요 안에 들어가 봐요. 네. 어허. 어디 계시나요? 안 계신데요? 네. 화장실 가셨나요? 안 계십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네. 워낙 바쁘셔서 네. 먼저 앉아 계시면 그분이 바쁘실 적 쪼개서 와요. 아이, 그분이 선배님 찾으러 올 거예요. 왕관 쓸 분이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뭐 저 워낙 바쁘시니까 시간 내시기 힘드실 겁니다. 아유 누군지 알아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커피 주세요. 오 왔다 왔다 왔다. 이거 맞아 맞아? 어때도? 왔어 왔어 왔어. 맞으신가? 맞으시다. 어유 축하드립니다. 요거 마이크 드시고 마이크 들어야 돼? 드시고 네. 요거 이렇게 카메라를 잡으시고요. 카메라도 잡아요? 네 잡으시고 네. 저 안에 저 MC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한번 그래. 슬쩍 들어가 보시죠. 그래. 직접 한번 만나 인사해 보시죠. 맞아요. 이광재 의원 맞습니다. 아, 지금 예. 누굴 만난지 모르고 계세요. 아 그래요? 자 한번 슬쩍 들어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또 뵙네요. 축하드리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고맙습니다. 멋있게 컴백하셨습니다. 네. 화려한 컴백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서 조금만 워낙 바쁘신 분이시라 정말 아주 시간을 좀 예상을 하신 분이 아주 예상이 맞았다니까 힌트를 줬는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기를 견뎌야 된다. 요걸 딱 줘서 왕관? 아유 그럼 이광재밖에 없어. 네, 바로 괜찮았죠? 바로 괜찮았죠? 이 PD 잔머리 괜찮죠? 저 힌트 너무 무거운 왕관. 아 좋습니다. 하여튼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앉으셔서 네. 속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9년 만에 복귀신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10년 가까이. 그렇습니다. 참 야인 생활을 하시고 뭐 선거 한두 번 치러본 거 아니시지만 이번에는 조금 감회가 남다르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 10년 만에 치르는 선거니까요. 네. 남다른 감회가 있죠. 그렇죠. 예, 어려운 시간도 많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데 9년이 걸렸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예, 다시 10년이 걸렸죠. 강원도민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그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데 10년 걸렸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그래. 정치판 보면서 그죠? 제 자신이 더 답답하죠. 하여튼 8석 가운데 5대 3 많이 평평해졌어요. 원하시는 대로? 아쉬운 점은 이게 4대4가 네. 됐으면 좋겠고 충청북도도 네. 8석인데 네. 충청도는 5대3인데 네. 좀 아쉽죠. 아직은? 제가 아직은 많이 아쉽다. 충청북도처럼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저보고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원주 지역에 본인의 선거뿐만 아니고 거의 다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야 조금 어렵네 생각보다는 뭐 이런 것도 좀 느끼셨어요? 이 강원도 특유의 아니 오히려 뭐냐면 마지막에 너무 강원도 전역이 접전이 되면서 오히려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도 허영 후보가 당선된 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거기는 특별히 이유가 있나? 혹시 동생은 아니시잖아요. 친한 동생이죠. 그러니까 저는 네, 네, 정치가 네. 조금 이제는 품격 있고 좀 멋있게 네. 상대를 존중하고 네.
서로 좀 멋있게 만드는 그런 정치가 맞아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거는 우리 이 의원님뿐만 아니고 아마 온 국민이 바라는 바 거예요, 그죠? 정치가 좀 이렇게 네, 멋있게. 제가 서울 가니까 네, 네. 이광재 의원 당선된 것도 물론 축하지만은 네, 네. 허영 의원 당선된 것도 축하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3선이 되셨는데 3선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 이제 유권자들이 다 알거든요. 보통 3선 아니거든요. 이 여권에 굉장히 3.5선. 굉장히 3.5선. 3.5선, 3.5선이고 저는 저 도지사 선거까지 잡으면 사실 4선이랑 마찬가지고 또 4선이라도 그냥 4선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여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자꾸 띄우지 마세요. 자꾸 띄우지 마세요. 하여튼 무게감이 다르신데 하여튼 역할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 전체 여야 의원을 합해서라도 그죠? 아 물론입니다. 그 아마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저를 아마 선택해 주신 거는 제 네. 역할을 잘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준엄하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무게감이 좀 느껴지시죠? 어떻게? 네, 체중은 크게 안 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뭐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심각하거든요. 네. 지역구도 그렇고 꼭 하고 싶은 일? 그걸 위해서 하고 싶은 일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 국회의원들은 그런 보면 학력과 경력이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왜 저 안에만 들어가면 저렇게 싸우는 것일까? 국민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네. 두 번째로는 하는 일이 우리는 진짜 살기가 힘든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걸까라는 그 두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이게 여야의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국가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같이 만드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의 목표가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아예 정치의 기본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결국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업하고 교육하고 이 정부하고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최고의 일자리를 취직하기 좋은 교육 또 일자리를 만드는 교육 그게 또 기업과 연동돼 있는 그런 발전 전략을 좀 확실하게 좀 만들어 보고 싶고 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회고 네. 또 정부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가져오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 사례를 원주에서 한번 만들어서 전국으로 퍼뜨려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의원님께서 언젠가는 뭐 차차기든지 뭐 대권에 도전을 하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그 5월에 민주당 원내대표 뽑고 8월에 당대표 뽑더라고요. 여기에도 좀 관심 있으세요? 아니 이번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니고. 네네네. 제가 10년 만에 처음 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제가 정치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올해 더 낮은 자세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여야의 국회의원들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네. 함께 공부하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한다 이런 마음을 모으는 일을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이제 중앙부처에 주로 이제 장차관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네네. 빠른 시일 내에 원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원주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봐집니다. 선거 치르다 보면은 정말 고마운 분들 많죠. 한 번 뭐 유권자 표 주신 분은 뭐 당연히 다 고마울 텐데 그래도 유독 이분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면 참 이분이 최고야라는 분 생각나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네. 저 중학교하고 역시 고등학교 친구들인데요. 이번에 아직 몇 명은 그 저기 아예 보름간 네. 휴직기 내고 그래가 저랑 같이 다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특별히 고맙고 네.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네. 제일 고맙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아내는 계신 그 와이프는 별로 수고 안 하셨나 봐요. 뭐 거론이 안 되네. 그건 가족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번에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네. 약간 노경석이 와가지고 네. 너무너무 놀랐어요. 한 5일 전에. 근데 잘 큰 적 없이.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7남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집에 속 썩이는 놈은 나밖에 없어요. 가족한테 늘 죄송하고 이게 정치한다는 게 본인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가족한테는 큰 형벌이에요. 저는. 네. 네.
혹시 아내분한테 이렇게 좀 살갑게 이렇게 애정 표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제가 잘 못하죠. 강원도 남자 역시. 이걸 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영상 편지로 고맙다. 네. 뭐 친구들이 많이 했을 테니까 아내분에게. 그죠? 처음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험난한 길에 들어서는 건데 정치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입었던 깊은 상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미안하게 생각되고 또 아이들이 사춘기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지난 긴 시간 정말 아이들과 함께 꿋꿋하게 이겨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도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 시간을 또 다시 일어서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보고 참 미안하고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이럴 때는 마지막에 되게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안 하시네. 그랬잖아요. 그거 말 표현으로 말로 안 하시고 말로는 안 하실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아이 참 우리 유영 엄마 정숙 씨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이고 뭐 옆질러서 다 보낸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댁에서 지금 이 텔레비전 보시는 아내께서는 흐뭇하실 거예요. 눈시울 때 아니에요. 그 전화라면 언제 독립운동이 되나. 자, 아, 독립운동. 자, 하여튼 저 독립운동은 네. 언제 끝나나. 네, 네. 하여튼 저 바쁘신 분이시라 워낙 슬슬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존칭, 뭐 직책 다 뺍니다. 자, 이광재에게 정치란? 정치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나가자. 다만 정치꾼이 있고 정치인이 있는데 나는 정치가의 길을 확실하게 가고 싶다. 정치가를 조금만 설명해 주신다면? 정치꾼은 네. 내가 당선되는 게 목표고 정치인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인데 우리 현실을 중요시한다면 정치가는 이상을 더 크게 가지고 시대 전환을 꿈꾸는 거. 자기가 당선되나 이런 것보다는 시대의 과제에 더 충실하는 사람을 정치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더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에게 강원도란? 효도를 하고 은혜를 갚아야 될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 덕분에 30대 국회의원을 시작했고 40대 최연소 도지사를 했고 10년 만에 저를 다시 또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일의 결과라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재에게 대한민국이란? 대한민국을 생각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저 이광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게 제 중학교 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국민을 자랑스럽게 하는 나라, 국민이 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드는데 제가 일조할 수 있는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뭐 지지를 보내줘서 멋지게 9년 만에 컴백하게 해주신 원주 시민들에게 총선 이후에 처음 저희 지금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인사 말씀도 좋고 각오도 좋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원주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귀례면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진짜 각별히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제가 지역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이번 다음 주부터는 중앙부처를 전체적으로 돌을 예정이고요. 세종시에 가서 며칠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공직자들하고 내년 예산 수립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전체 그 주요 현안별로 제가 가서 간담회를 새로 하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인의 말을 다 믿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경조사에는 자주 뵙지 못하겠지만은 행사에는 자주 나타나지 못하겠지만은 확실한 일의 결과로 일을 할 때 원주시민과 함께 만나고 싶고 함께 멋진 원주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최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거듭 감사드립니다. 와, 아이 인사 말씀도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왕관을 잘 견딜 수 있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도 많이 키우시고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 주신 정치가 정말 어떤 그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큰 정치, 멋있게 대한민국 정치 좀 한 단 위로 올리는 정치 기대도 되겠죠? 네. 정치의 과정에 짐이 크면 네. 그 짐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정말 열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유광재가 정치할 때 그래도 단 한 명이라도 행복이 늘어났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총선 이후에 총선 전보다 더 바쁘신 여러분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켜보면서 저희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유, 네. 그냥 인사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힘도 좀 실어드릴 겸 제가 이광재 의원 그러면 파이팅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광재 의원 파이팅! 와! 아유, 감사합니다. 참을고 힘겨웠던 나.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와우. 자,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짠. 어머나, 깜깜해졌네. 깜깜해졌죠. 야, 한밤중이네. 여기 어디요? 자, 마지막 오늘 당선자 출연자를 만나러 갑니다. 자, 마이크 들고 드시고. 여기 어디 지금? 자, 한번 직접 내려봐야 돼. 네, 내려 보셔서. 네. 알았어. 와. 야. 아이고,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요? 예. 네. 여기 선배님이 예상한 데가 맞아요, 아니요? 거의 맞는데? 예, 네,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 맞습니다. 춘천입니다. 맞아. 아이, 그래. 만약 당선이 누구죠? 다 같이 한기호 의원. 다 같이 한기호 의원. 정답. 맞습니다. 삼선. 맞습니다. 한기호 의원. 자, 여기 춘천에서 그 당선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아, 이 시간에? 와. 오. 그러면 저 뒤에 계신 분 아니신가? 우리가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일단 감사해서 하시고 오케이.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만나보시죠. 오케이. 와, 인사하고 계시네요. 와, 들어갈까요? 네. 와. 아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일단은 저기 삼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늦은 시간에 지금 어디 이 무슨 일로요? 이곳에 감사 인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니세요? 낮에 다니시죠? 아, 여기 목자골목이니까. 아, 늦은 시간에만 사람들 인사할 분이 많은 곳에. 네. 와,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예. 예. 아이고, 네. 저기 어디 한 의원님을 지지하셨나요 혹시? 예. 한 의원님 매력이 뭐예요? 아니 뭐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고 공약도 좀 잘 실천해 주시고. 지역구민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열심히 노력하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제일 급하세요?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하나만 딱 부탁드린다면 요것쯤 하나 얘기해 주세요. 지금 사실 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다 힘들어하는데 이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좀 많이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럼 실제 지금 여기서 오래 하셨습니까? 예, 10년 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지금 충격이.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는 한 3분의 2 정도가 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한 팀도 없으세요? 예. 저기 의원님, 이 정도 충격이네요, 이거. 예. 여기 뿐이 아니라 이제 춘천도 그렇지만 철원하천 양구도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다녀보면 문을 닫은 가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1대 문 열자마자 사실은 제일 급한 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가라앉느냐, 어떻게 지원해서 다시 살리느냐, 네.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이거를 이대로 놔둔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아유, 하여튼 21대 시작하면은 바로 하느님께서 적극 나서주셔서 예. 이 지역 3번 살려야죠. 예. 또 지역구도 넓으시잖아요. 예. 철원서부터 이 춘천 북부까지 잘 신경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네. 사장님께서는 여기 지역구신데 한계호 의원님을 이름만 그렇지만 지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예, 그걸 꼭 물어봐야 돼요. 예, 지지했습니다. 아, 네. 뭐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한 의원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다니실 때 이렇게 악수하고 그러면은 아, 이분이 나 지지해줬나 안 해줬나 느낌이 오세요? 오죠. 오죠. 그렇지만 또 반갑게 인사하셔야 돼요. 예, 예. 뭐 표를 안 주셨어도 이제 한 의원님 지역구니까. 지역의 아, 지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유, 네, 좋습니다. 선거가 끝나서 그걸 따지면은. 네. 불편하지 말아요. 아, 맞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저 사실은 우리 네. 한기호 의원님이 네. 인사이드 단골 손님이셨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4년 만에 컴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습니다. 마지막 네. 출연자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네. 아유, 제가 알아드려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사장님도 힘내시고 예, 예.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내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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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좀 모시고 가서 조금 얘기 좀 나눌 게 있어서.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초선, 재선 때 이번에 3선 때 예. 선거를 세 번 치르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한 번은 한 번 떨어지고 낙천. 예. 그러니까 낙천은 있었지만 낙선은 없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도 4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긴 선거 소감이 좀 남다르신가요? 남다르죠. 네, 어떻습니까? 우선 네.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네. 지지를 해주신 저희 지역구의 유권자 여러분들께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네. 고맙고 또 사랑한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음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이번 선거, 그 선거 전에 실시한 그 뭐 언론사 예, 예. 여론조사에서는 뒤지는 걸로도 나오고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5%, 6% 저 뒤졌죠. 그런데 네. 출구조사를 딱 여니까 뭐 10% 이상 차이가 탁 났어요. 예. 그리고 뭐 개표 과정에도 별로 걱정 안 하셨죠? 지는 것이 한 5, 6% 진다고 하니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도 여하튼간에 출구조사 이후에 개표할 때도 쭉 앞서갔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어요. 출구조사 하고 나서는 편했죠. 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공백 기간을 뛰어넘는 승리 요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 네. 우선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국방개혁이라는 정책 자체가 네, 네. 제 개인에게는 표를 만들어주는 게 됐고 왜냐하면 지금 적경지역에 제가 이사단장 출신인데 네, 네. 양구에 있던 이사단이 없어졌어요. 네, 네. 해체됐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양구가 경제적으로 충격받는 게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대들도 부대가 중간에 없어지면서 많이 조정돼가지고 이사간 부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아, 사단이 통째로 없어진 건 아니지만 또 화천 산해면에 27사단이 내년에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역민들이 당장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확 줄어드니까 이것 때문에 받는 충격이 엄청난 거죠. 두 번째는 네. 제가 과거에 18대, 19대 일했던 것과 그리고 4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아, 저 사람 한 번 더 일을 시켜도 누구보다 더 잘했구나 이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상승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뭐 재밌는 일들, 뭐 기억나는 일들, 짠한 일들 뭐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네. 어디서 자느냐. 네. 저는 춘천에 집이 없고 철원에 방만 하나 얻어갖고 있지만 거기서 자면서 춘천 올 수 없으니까 네. 여관방을 전전했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따로 다니고 저도 네. 따로 다니고 그래서 2주 동안에 오다 가다 집사람을 만난 게 세 번 만났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 눈물.
오다가다 만난 게 세 번. 아, 그, 워낙 이 지역구가 광활하니까. 재밌잖아요. 이, 뭐, 이기셨으니까. 그리고, 하여튼, 아주 뭐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좀 따뜻한 얘기 해주는 시민들 계시죠, 만나면은? 인상적이었던 근데 이번에는 따뜻한 이야기보다 네. 그 따뜻하지 않은 얘기가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전방 지역에 가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못 살겠다가 아니라 죽겠다. 그래서 아주 그 선거 운동을 다니면서도 그 절박감을 제가 자꾸 느끼는 거죠. 아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래서는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15일날 선거 끝나고 16일날 아침에 출근 시간도 안 됐을 때 국방부 장관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장관은 잘 모르실 텐데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민 지원을 안전 지역은 청정 지역은 좀 내보내줘라 빨리. 그 다음에 상가가 지금 다 문 닫고 있는데 병사들이나 간부들도 부대 안에 가다 놓고 있지 말고 안전지역은 그건 장관이 판단해라. 좀 내보내줘라. 그래서 우리 군인들도 좀 숨쉬게 만들어지고 지역민들도 숨쉬게 좀 만들어줘라 했더니 장관이 알았습니다 해서 지난주 24일 날 처음으로 이제 나왔죠. 나와서 조금 이제 숨통이 트였는데 뭐 법을 만들고 하는 게 국회의원이지만 그거보다도 우선 당장 지역민들 먹고 사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거냐 이게 급하니까. 선거 치르다 보면은 뭐 고마운 분들 많죠. 예. 지금쯤이라 생각해 보면 이분도 고맙고 저분도 고맙고. 제일 고마운 건 찍어준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다른 의원님들 만날 때는 그래도 제일 고생한 분은 저희 집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모님을 빼놓으시네. 그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아, 그건 당연하다. 아, 그건 왜냐면 자기 남편이 나갔는데 그러면 안 해요? 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럼 별로 고맙지도 않으세요? 뭐가 고마워요? 아니, 저는 당연한 거지. 그 저는 지금 다른 의원님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한 의원님도 그러면 저기 사모님한테 고마워 제일 고마우니까 영상 편지 한번 말도 잘 표현을 못 하셨을 텐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당연한 건데 뭐 꼭 해야 돼? 당연한 걸 했는데 제가 이렇게 머쓱해지네요? 아니 당연한 걸 했으니까. 둘이 계실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도 가끔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애정 표현도? 잘 안 하죠. 안 하죠. 그 강원도 남자의 경상도 군 출신의 예. 할 일이 없으시죠? 저. 별로 그냥 말 안 해도 알고 사는 거지. 아유. 저기 저 삼선 되셨으니까 그 기념으로 한번 고맙다고 한번 하세요. 아유 참.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거 편집하지 마세요. 네네. 여보 고맙소. 정말로 고맙소. 됐습니까? 아 끝에 하나 붙이셔야지. 사랑하오. 사랑하오. 어렵다 어려워. 아이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는 뭐 존칭도 다 뺍니다. 직함도 빼고 예. 한기호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아, 정치를 저는 이제 군인입니다 지금도. 제가 다니면서 말씀드릴 때도 정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나라를 위하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진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봤을 때 정말 나는 거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항상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가야 되고 사람이 자기 사람의 도리를 버리고 가면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정치인들 중앙선거 관련해서도 프랜카드 붙이면 정책과 공약을 보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인품을 봐야 돼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정치한다는 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인교육 또 인성교육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정치인들이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결국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안 한다고. 그래서 정치는 정말로 인성이 포함된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된다고. 너무 원칙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럴 때는 또 원칙적인 얘기가 또 먹혀요. 와, 닿고. 좋습니다. 지금 지역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교에게 춘천, 철원, 화천, 양구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자기 발판이죠. 이 지역구가 없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치는 근본적으로 지역에 당선된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원은 자기의 노력의 50%는 나라를 위해서, 50%는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이 50%라는 게 중요한 역할하냐. 그건 내가 당선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가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모국과 같은 거죠. 모국. 자기 고향, 모국. 그래서 자기 고향이 아닌 사람이 가서 당선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농어촌 지역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천천, 철원, 화천, 양구는 정치적으로는 제 모국이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총선 끝나고 저기 시청자분들 처음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저 철원, 화천, 저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예. 우리 주민들 표를 주신 분이건, 네, 안 주신 분이건 간에 뭐 감사의 말씀도 좋고요. 뭐 각오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인사 말씀과 함께. 네. 저는 정말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구에 계신 우리 지역 주민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4년 동안 제가 야인으로 있다가 돌아왔는데도 다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더 무엇하고 다른 말씀으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4년 동안 몰라왔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선이라고 어떤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초심으로 초선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안 하시고 유권자들이 더 무섭구나. 고맙습니다. 그 저기 4년 쉬고 왔기 때문에 초선이라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딱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요. 하여튼 그럼 마무리하면서요. 네. 우리 한 의원님 정말 컴백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면서 힘도 제가 실어드리려고 제가 한기호 의원 하면은 파이팅 같이 하는 걸로. 와, 예. 한번. 예. 한기호 의원 파이팅! 와, 하나만 더 하시죠. 8명 예. 모시려고 했는데 한 분이 바빠서 못 모셨고 예. 하여튼 7분 이번 당선자 다 모셨는데 이제는 뭐 강원도 의원들 당선자들 전부 하나가 돼서 또 강원도를 또 발전시켜야 되는 숙제가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21대 당선자 모두에게 파이팅 한번 외쳤습니다. 좋죠. 네, 좋습니다. 제가 그럼 앞에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21대 강원도에서 당선된 모든 분 파이팅! 와! 지금 밖에 완전히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선배님 잘 모르시겠지만. 네, 당선자 특집 화이팅! 와우! 대충 가신 것 같은데. 지쳤습니다. 꿈이 작으면 작은 것에 행복하잖아요. 근데 꿈이 크면 고달파. 근데 여기 세상은 꿈을 갖고 도전하는 자들이 여기 세상을 바꾸는 건데 저 이광재 당선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의 원주시나 강원도의 꿈을 위해서 이광재를 도구로 쓴다고 생각하시다. 위원님께서 워낙 바쁘신데 특별히 좀 인사이드 시간 내주시면 뭐 이유가 좀 딱딱한 것보다는 좀 편안한 게 좋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PD님이 아이디어가 좋으시고. 아유. 강원도를 대표하는 PD시고. 아유, 어떻게. 우리 이창섭 선배님도 훌륭하다는 평을 많이 듣고. 아니, 아닙니다. 이제 정치도 제가 선배예요.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가 살리는 중도 개혁이가 아니냐.
뭐 선발 주자는 아니고 제가 이제 중도 개혁 실용 보수 쪽에 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에요. 아니, 그럼요. 아니 이거 바쁘신 일정에 저희 방송에만 이렇게 출연을 하고 나와주신 지 이거 뭐예요? 아니요 이제 다른 데도 나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지금. 아 그거 너무 솔직하셔서. 아니 그 저희는 시간이 돼도 나오신 거고. 시간이 딱 되더라고요. 뭐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저 지원에서 저를 부르면 뭐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네. 훈훈하게. 아유.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프셨죠? 4년 동안 좀. 마음이 아팠지. 공백기 4년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버린 시간은 아니시죠? 제 자신도 돌아보고 국현을 하면서도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많이 느꼈죠. 선배님 낙선에 대해서도 선배였죠. 가슴 아픈 얘기 하지 말아요. 하느님은 낙선은 해본 적이 없는데 낙천만 해보셨지. 나는 낙천은 안 해봤어. 거꾸로? 공개됐어요? 다 끝나지. 국회의원도 안 해봤잖아. 아이, 아 그러지 마라. 저기 끝냅시다. 이게 끝낼 시간이 됐고 이제 선거 때 엄청 바쁘고 힘들게 뛰어다녔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방송으로 유권자 여러분과 강원도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기분 좋고요. 알았죠 한번. 우리 의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당선자 특집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 요즘 너무 치매가 빨라요. 시키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재미있습니다. 네, 웃음이 많이 늘어나는 강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드 화이팅!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진솔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서 고맙고 잘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한 의원님 반드시 지금까지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입니다. 삼성입니다.